민수헬기와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소형 무장헬기 LAH는 민군 연계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은 물론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적용을 통해 장차 우리 군의 항공 전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LAH는 고도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전장에 대응하고 최신 표적 획득 장비를 통해 표적을 획득, 식별하여 은밀하게 공격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LAH에 장착된 무장인 한국형 공대지 유도미사일 천검은 원거리에서 적 전차 및 기계와 부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습니다. LAH는 다양한 무장을 장착, 작전 임무에 따라 적합한 조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20mm 기관총과 2.72인치 로켓을 장착하여 적 부대 및 경장갑 차량에 대한 항공타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LAH는 첨단 항전 장비와 표적 획득 장비, 무장 능력을 바탕으로 전천 후 모든 조건에서 아군의 공중 강습작전 부대 엄호와 지상작전 부대 기동여건 보장 등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입니다. 카이는 LAH의 성공적 개발과 전력화를 통해 대한민국 육군항공 전투력 증대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